이번 시간에는 휴대기기 보관으로 유명한 펠리칸 케이스와 라즈베리파이 제로를 가지고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라즈베리파이 제로, 그리고 조이스틱을 만들 아두이노. 이것은 AV 형식의 LCD가 되겠고요. 그리고 배터리와 승합회로 스위치, 뭐 여기는 앰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버튼 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조이스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조이스틱 판입니다. 포맥스를 두 장을 겹쳐 붙였고요. 자, 이제 제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두이노에 조이스틱 소스를 넣겠습니다. 일단 PC와 연결을 합니다. 네, PC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에 조이스틱 프로그램을 올리는 툴은 아두이노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미리 짜여져 있는 소스를 올려놨습니다. 이 소스는 네이버 카페 라즈겜동에서 받은 소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두이노 프로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요 아두이노 제누이노 마이크로를 선택하고 포트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자, 이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고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두이노 마이크로라는 게임 패드가 잡혔습니다. 컨트롤러 설정으로 들어가서 아, 이게 버튼이다. 붙어 있는 걸로 나온 걸 보니까 위아래가 납땜 포인트가 잘못됐네요. 예, 바로 또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정을 다 했습니다. 두 번째 만들어 보는 거라서 제가 많이 버벅댔네요. 네, 이제 된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잘 눌러지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반대로 됐네요. 아,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이런 경우에는 위아래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네. 드디어 게임패드는 완성했습니다. 이제 전원부 디스플레이 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4.3인치 AV 방식의 디스플레이고요. AV 보드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에서 열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글루건으로 고정하면 안 되고 퍼티를 이용해서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승합보드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루건으로 고정하면 녹기 때문에 퍼티를 이용해서 상판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판의 경우에는 이제 손이 닿는 부분이라서 열이 웬만하면 안 날 수 있도록 열이 가장 많이 나는 두 가지를 상판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승합보드도 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고정시키기 전에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상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보통 상하판으로 나눠진 기기에는 수대라는 것이 사용되는데요, 여기는 수대를 사용할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선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으로 하판하고도 연결해 줄 예정입니다. 이제 하판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전선 통과를 위해서 구멍을 뚫어줬고요. 이쪽은 볼륨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볼륨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려고 잘라주었습니다. 앰프의 높이 때문에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고정하겠습니다. 여기 스피커 구멍을 뚫었고 이제 스피커를 고정하겠습니다. 드릴과 커터칼을 이용해서 스위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하판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오디오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설정을 위해서 잠시 HDMI로 출력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세팅에 들어가서 여기서 오디오를 헤드폰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소리 잘 나옵니다. 볼륨 조절도 잘 되고 최대 볼륨도 잘 나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원 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배터리랑 제가 처음에 부품 소개를 드릴 때 소개 안 드렸는데 이게 충방전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듈을 배터리에 연결하고 원래 여기다가 충전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연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배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AV 신호고요.
이쪽에는 이제 GPU를 이용해서 여기는 3.3V, 여기는 5V, 이거는 그라운드고요. 여기는 사운드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았던 충전 모듈을 배터리랑 그 다음에 이 싱어보드를 통해 다시 5V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로 전원이, 이 5V로 전원이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USB는 그리고 처음에 USB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놨던 포트를 제거하고 이걸로써 아두이노에 직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짠. 야, 글루건 때문에 조금 지저분한 것만 정리하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물론 튼튼한 게임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충전을 한번 잘 되나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구멍을 뚫어놔서 여기 충전되는 게 보이죠? 자, 그러고 이제 켜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네요.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다루려면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AV를 쓰고 파이 제로가 오디오 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컨피그 파일에 대해서만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AV를 쓰시려면은 요 HDMI 포스 핫플러그 이것을 주석 처리해 줘야 되고요. 이게 AV를 쓴다는 것이고 1이나 2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한 이 문구는 오디오 관련 문구인데요. 파이 제로가 오디오 쪽이 HDMI를 쓰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문구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18번 GPU, 이게 12번째 GPU 핀인데요. 여기에다가 오디오 아웃풋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컨 케이스와 라즈베리 파이 제로를 이용해서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제로기 때문에 16비트 게임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이상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가드라이브나 슈퍼패미컴 정도는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아케이드 게임 중에서도 뭐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요. GBA 정도를 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데칼도 잘 붙었고 글루건 자국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앞에 스티커도 붙였고요. 열릴 때는 이렇게, 네. 상판이 무거워서 이렇게 쓰러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로 받침은 괜찮은데 이렇게 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튼튼한 게임기를 만들어 보자고 했기 때문에 한번 내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펠리컨 케이스와 라즈베리 파이 제로를 이용한 미니 게임기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재밌는 것들의 제작과 리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